8개월간의 대장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PDF 파일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목소리 일기, 보이스 다이어리라는 주제로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영어로 이야기해서 이야기한 내용으로 이야기하면서 글을 쓰고 구글 도큐멘트에서 보이스 타이핑을 이용해서 보이스 다이어리라는 것을 쓰고 그것을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고 베트남어 어휘화 문장을 공부를 하고 다시 피드백을 리뷰를 해서 그 AI가 쓴 피드백을 좀더 내용을 검토를 해 가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하루에 대략 한 3페이지 기준 봤을 때는 피드백까지 해서 대략 15페이지 정도 하게 됩니다. 8개월간 했으니까 38에 24, 240일 정도 했다고 치면 15페이지가 240일이면 200일이면은 3000페이지 되는데 지금 후반기에 가서는 베트남어로도 일기를 쓰고 그걸 다시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하고 AI로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한번 AI가 피드백한 내용을 읽고 어휘를 공부하고 나의 발음과 그다음에 매칭의 어떤 범주까지 체크를 했기 때문에 아마 페이지는 조금 늘거나 그래서 그 8개월 동안 한이 PDF 파일 페이지가 지금 보면 몇 페이지나 되냐면, 내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1424페이지. 여기에 보면은 1424페이지가 됩니다. 페이지 수 기준으로 따지면. 더 이상 구글 도큐멘트에서 편집이 안될 정도, 1400페이지가 넘어가니까 구글 도큐멘트에서 편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다시 새롭게 이제 뉴 도큐먼트로 해서 지금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한 8개월이면은 200, 38, 240일 정도 됩니다. 240일. 240일 동안 물론 빠진 날도 있으니까 200일 정도 보고 대략 페이지 수는 하루에 한 15페이지 정도 평균 15,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결과치가 1424페이지다. 1424페이지 중에는 3분의 1로 대략 나누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1400 타겟은 요거를 한 이유는 보이스 다이어리를 한 이유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한게 아니고 베트남어 어휘와 문장을 공부하려고 한 겁니다. 궁극적으로 영어가 좀 구글 도큐멘트에서 잘 되니까 영어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영어로 시작을 한 거고 요거를 활용을 해서 물론 언어 교환도 했고 그런데 보통 3, 40일 3, 7, 21, 14, 474페이지 정도에 베트남어를 단어와 문장을 보케브러리와 센텐스를 읽고 내용 파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보이스 다이어리를 하고 있다. 뭐 영어나 한국어는 주 타겟은 아니고
베트남어가 주 타겟인데, 이 베트남어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미 내가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단어나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공부를 할까? 그러니까 외국어는 모국어를 기준으로 해서 공부할 수도 있지만 외국어는 또 외국어대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복합적인 요소인데 특히 발음상으로는 듣기가 돼야 되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 있고 아직도 베트남어 듣기가 안 되는데 그 과정을 넘어섰을 때 발음이 좀 좋아진다. 왜냐하면 들은 목소리를 기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하간 이렇게 1,400페이지나 되는 분량을 8개월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거의 1시간씩 꾸준히 해왔다는 건 그것의 결과물로서 나는 조금 더 베트남어 이런 베트남어 단어나 문장이 익숙해졌다라는 거. 뭐 한국어는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물론 내가 한국어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영어 역시도 오랫동안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할수 있는 거고 베트남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입니다. 그래서 초보 수준에 아니면은 중급의 완전 초짜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와 문장으로 된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표현들은 내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 단어들이나 문장에서의 쓰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추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 다이를 활용한 외국어 공부, 특히 교열을 통한 AI를 통해 교열을 해서 내용을 잘 확인한 다음에 또다시 피드백을 하고 AI로 교열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더 문법적으로 완벽하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좀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AI를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써먹을 수 있을까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됐다. 8개월 동안. 앞으로도 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쭉더 해서 목표는 듣기가 되는 것이다. 듣기가 되려면은 어떤 콘텐츠를,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듣기는 아는 만큼 들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들은 만큼 들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듣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됐을 때 들어서 기억할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기억한 거를 표현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벽을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거를 목표를 4개월 플러스 이제 베트남 한달 살기를 해가면서 로컬 사람들과 그러니까 한국어나 영어를 전혀 못하는 완전 베트남어 말만 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휴대폰 뭐 굳이 사용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베트남어를 끌어올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1,400페이지 보이스 다이어리의 1편 1권을 마무리한 기념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